무서워 보이기도 하고 되게 오래된 건물 같아 보이는데 이 건물의 정체는 뭘까요? 얼핏 뭔가 느낌이 있어 보이죠? 뭐 이 건물을 뭐 알고 오신 겁니까? 아니면 지나가다 우연히 들리신 거예요? 특이해서 여기 보고 있었어요, 선생님. 아, 이거 이쪽을 다 장악하기 위해서 여기에다가 노동당사를 지었다. 자세히 보니 노동당사에 고스란히 남겨진 한국전쟁의 흔적들이 보입니다. 총탄 자국이나 뭐 이런 게 많잖아요. 이거는 이제 6.25 당시에도 여기서 격전이 이제 벌어졌고 요 계단을 자세히 보세요. 북한군이 퇴각을 하고 아군이 이제 북진을 할 때 이게 악명 높은 그 건물인 거를 알고 부셔버리려고 탱크가 올라간 두 바퀴 자국이에요. 철원의 아픈 역사가 담긴 건물이 그대로 보존돼 있었습니다. 노동 당사였고요. 이번엔 다시 산을 오르는 최 PD. 오전에는 강을 걷더니 오후에 밥 먹고 나서는 이제 산으로 마지막을 향해 달려갑니다. 공통점은요, 계속 걷습니다. 힘을 내서 산을 오릅니다. 이번 소이산은 또 어떤 풍경이 펼쳐질까요? 소이산을 오르다 보면 한국전쟁의 참전국의 흔적은 물론 과거의 아픈 흔적들을 그대로 볼 수 있습니다. 그리고 어느새 다다른 정상. 완전 멋있어요. 보십시오, 오늘 최고의 풍경이 펼쳐집니다. 좋네요. 바로 드넓은 철원 평야인데요. 철원 평야가 진짜 한눈에 다 들어옵니다. 한 폭의 그림이 따로 없습니다. 보고만 있어도 가슴이 뻥 뚫릴 것 같은 그런 느낌. 높은 곳에서 평야를 보니 만감이 교차합니다. 여기 철원은 강도 예쁘고 산도 예쁘고 또 해도 예쁘고 진짜 자연 그 자체입니다. 어느샌가 내려앉은 붉은